DB하이텍을 골라주셨거든요. 자, DB하이텍 매수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4만 800원이고요. 20%의 비중입니다. 아, 약 6% 수익 중. 그렇죠. 지금 보니까 43,6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얼마 전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아니면은 최근에 급등이 있었다가 다시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5, 6월 정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DB하이텍 그러면 일단은 현재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아, 지인 추천 플러스 좋아하는 종목이라 목요일에 들어갔습니다. 아, 지난주에 네. 매수를 하셨군요. 추가 매수나 매도가 등 대응 부탁드려요. 나머지 비중 전부 현금입니다. 아, 그러면 추가 매수의 가능성도 만약에 괜찮은 종목이라면 더 매수할 생각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자, DB하이텍 지금 주가 수준은 낮습니다. 58,900원까지 6월 20일에 고점을 찍었다가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말이죠. 최근에 시장이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DB하이텍 앞으로 다시금 힘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DB하이텍입니다. 아, 이 좋아하는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DB하이텍 그동안 고생을 좀 했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DB하이텍 굉장히 국내 증시에서는 좀 특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에서도 이제 레거시를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고객들이 우리가 파운드리 하면은 TSMC를 많이 생각하면서 빅테크 특히 AI 단 종목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엮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DB하이텍의 이제 가장 아쉬운 지점은 파운드리가 이제 8인치가 주력이에요. 그래서 고성능 을 요구하는 고객사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의 좀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종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장성을 엄청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지금 뭐 수익 중인데 다 팔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DB하이텍에서도 계획을 지금 내놓은 게 2030년까지 이제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랑 그리고 12인치 파운드리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로 보면은 5조 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 지점들이 지금 사실 최근에 부각도 받았고, 좀 독보적인 모멘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쭉쭉쭉 뻗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기대감 정도는 보여주는 움직임 정도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지금 매수하신 분이 진짜 용기가 되게 좋은 분이에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사실 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 정도 모습이었습니다. DB하이텍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저점에 잡다 보니까 사실 시장 반등만 나와도 되는 정도의 반등이 지금 바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제가 왜 시장 반등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월요일 급락이 여기입니다. 이 지점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지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 DB하이텍은 사실 내려온 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2분기 실적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닌데 과거 2022년도 호황 때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45% 찍힐 정도로 굉장히 잘 팔았고 고가에 팔고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나오진 않고 내년 정도부터 실적이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거래 들어오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도 사실 맞지 않죠. 이미 한번 하락을 해버려서 해당 단기 모멘텀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아예 중장기로 끌고 갈 거 아니면 한 번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봅니다. 부각받는 시점이 오려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또는 12인치 파운드리가 앞으로 어디에 수주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뭐랄까 실적과 메커니즘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던가 아니면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사실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찍히고 있는 거지 사실 DB하이텍 보유자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사실 좀 물려 있어요. 저는 이걸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먼저 중장기로 보신다면 저 이거 들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 진짜 좋고요.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떠한가인데 굉장히 저평가 영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아예 끌고 가실 거면은 지금 이제 4만 원 초반 정도에서 평단 잡으셨는데 사실 이 밑으로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4만 원 밑에 부근에서 비중을 아예 더 실어가지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많이 사진 마시고 일부 비중으로 20% 좀 더 되는 한 25% 30% 정도 되는 비중만 채우셔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부각 받는 게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는 6개월 이상 되는 시간을 투자할 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게 아니고 저는 뭐 단기로 좀 봅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종목이 맞지 않죠. 이미 시장 하락 대비해서 올라온 종목들, 센 종목들은 다 올라왔어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뭐 조선, 방산, 바이오 이쪽 종목들은 사실 거의 위치로 보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애들도 많아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들, 센 종목들이 지금 있는데 굳이 DBI텍을 단기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실 거면은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 단기가 아니고 난 좀 끌고 갈게요 하시면은 지금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이다. 다만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파운드리 자체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희소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사실은 이제 중국 반도체가 좀 활성화될 때 DBI텍이 항상 좋았어요. 레거시 쪽에 점유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도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이 되게 안 좋잖아요. 특히 미국이 중국 반도체 때리겠다고 가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이라 가지고 사실 지금이 뭐랄까 이 바닥을 기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뒤집어 보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차 시에 좀 좋아질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서 기간 투자만 잘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 하이텍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추가 매수 조금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수익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 종목 DB 하이텍 살펴드렸습니다.